기자회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호는 꾸꾸만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자 직접 나서 부실, 불량급식, 어린이집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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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형식적인 전수검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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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어린이집, 교실, 불량급식 철저하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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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주도는 교실, 불량급식, 어린이집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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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기자회견에 관련한 내용은 미리 보도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는 발언으로 제주 평등고용노동조합 서현우 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그릇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한그릇 음식은 오전에 먹는 죽이 아니라 아이들의 점심입니다. 반찬 없이 두 개의 밥을 말아서 이 한그릇 음식을 1년 동안 내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사진은 죽인데요. 이 죽은 원래 어린이집에서는 음식을 조리한 후 2시간이 지나면 폐기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오전에 죽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오후에도 이 죽을 그냥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후에 먹던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식판에 있는 음식들은 작년 10월에 급식 제보가 들어와서 도청에 이미 제공된 사진입니다. 그때 도청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청이 그때 움직였더라면 이런 한 그릇 음식으로 아이들이 1년 동안 계속 음식을 먹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평등고용노동조합위원장 서현우입니다. 오늘 먼저 취재를 나와주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는 제주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실 불량급식에 대한 문제에 보육교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주평등고용노동조합 출범 이래 현장의 보육교사들이 부실 불량급식에 대한 많은 제보가 있어 왔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심심치 않게 부실 불량급식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제주 역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지난달의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급식 관련 전수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제주에서도 현재 보육행정 당국이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육교사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보육행정 당국의 전수 점검에 대해 현장 보육교사들의 우려의 시선은 더 큽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점검, 일상적인 어린이집의 급식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행정의 점검에 대비한 보여주기식 급식 현장이 만들어진 이후 점검을 하는 등 형식적 점검으로 진짜 점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육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그동안 현장 보육교사 노동자들로부터 부실 불량급식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접수받아 왔습니다. 이에 이번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부실 불량 급식과 관련한 제주지역 현장 보육교사들의 신고를 받기 위한 제주지역 어린이집 부식 불량 급식 및 위생불량 문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주평등고용노동조합은 이번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면하며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 노동자들이 직접 어린이집 현장의 부실 불량 급식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감시자로 나서고 이를 실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었던 사례들 또한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신고 접수된 어린이집 급식 관련 사진을 보면 기자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이시겠지만 노동조합 소속의 현장 교육조사들도 이 사진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 보육조사들은 이런 부실 불량 급식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측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또한 같은 보육현장의 주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실 불량 급식 문제를 뚫고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덕경 국민노총 제주본부장님의 지지발언 듣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덕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사례들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 제주도 보육행정당국에 이미 사례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사실 또한 매우 충격적입니다. 어떤 일들이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터질지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사진과 사례들로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의 보육의 주체로서 보육 보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결정하고 결의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해당 노동자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 이어가기 전에 구호외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불량급식 철저하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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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주도는 불량급식 어린이집 엄중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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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